지금 살펴보는 제품은 자동문 컨트롤러입니다. 네, 이 제품의 고장 증상은 이렇습니다. 네, 택배로 보내주신 건데요. 문이 열고 닫힐 때 잘 안 된다는 거죠. 다시 한번 될 때도 있기도 하고요. AS 방문에서는 컨트롤러 여기 보드 자체를 교환하라고 보내주신 건데요. 일단은 동작이 전혀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데 문이 제대로 안 닫히거나 또는 동작이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이러한 고장 증상이라고 특성이 좀 난이하다고 보내주신 겁니다. 네, 이쪽에 입력 들어가서 AC를 규류를 바꾸고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메인보드 같은 기능들 하는 칩셋이 있는데 그 칩셋 가지고 동작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파트가 어느 쪽에서 잘 안 될지 좀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그러한 특성 불량으로 인한 건데요. 힘쓰는 라인 쪽에 열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일할 것 같으면 열이 좀 계속 더 많이 날 텐데 열화되어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. 물 밑면에 보시면 열화되어 있는 부분 자리가 따르죠. 이런 정도는 다른 쪽에서도 많이 봐왔던 거기 때문에 겁을 덜컥 먹을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또 여기 약간 니리끼리하게 구름 끼듯이 열화되어 있는 부분 있죠. 그리고 메인 칩셋에 해당되는 거. 그 옆에 또 IC가 있는데 이런 게 좀 눈에 와닿죠. 좀 더 자세한 경우는 좀 자세하게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. 특성을 타고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스코프 파형을 좀 가지고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파형을 가지고 살펴보는 게 조금 더 이상 유무를 찾아가는 게 빠르고 정확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교해 가면서 그동안 학습되어져 있는 그런 파형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. 일단은 제가 파악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수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수리를 마치고 조립을 끝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수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